오늘은 자 살아있는 산 낙지를 어떻게 하면 저번에 그 저희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제가 예전에 낙지를 이제 집에 가져가서 산 낙지로 이렇게 살아갖고 이제 집에 가서 막 밀가루에 이제 낙지 씻듯이 씻고 뭐 물에다 씻고 막 이래갖고 그거를 썰을 때까지는 얘가 살아 있었는데 썰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얘가 안 움직여. 그래서 아 산 낙지가 되게 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요번에 목격님한테 이거를 배운 거야. 손질하는 방법을. 오늘은 낙지를 6마리를 잡았습니다. 6마리. 자, 요거를 이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먼저 사진부터, 조각 사진부터 찍고, 우리는 유튜버니까. 한 마리. 좋아. 두 마리. 자,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도망가지 마, 임마. 다섯 마리. 자, 오. 자, 여섯 마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낙지가 살아있는 애들을 손질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얘를 낙지를 잡았을 때 그 뻘 이런 데가 아니고 약간 돌과 이렇게 좀 약간 깨끗한 데서 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 발에 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응? 그래서 얘를 먼저 일단은 발을 먼저 이렇게 장갑으로 얘를 여기에 있는 뻘들을 먼저 닦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훑어. 이렇게 훑어. 훑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머리 쪽은 그 탕탕이로는 먹지 않거든요. 얘는 이제 뭐 볶음 이런 거 할 때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빠른 시간으로 가위로 얘를 먼저 대가리를 먼저 잘라요. 이렇게 대가리를 잘라. 그래서 얘는 이제 내장이랑 다 제거해서 얘는 볶음용으로 해서 먹고 얘는 탕탕용으로 먹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얘만. 왜냐하면 얘를 같이 넣으면 얘가 먹물을 쏘고 그러면 여기 뻘판에 또 먹물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닷물에다가 담가요. 바닷물에 응? 새 다 깨끗한 바닷물. 자, 너도 일로 와봐 임마. 자, 그래서 얘를 장갑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뻘 있는 쪽에 빨판에 이런 진흙이나 뻘이나 이런 게 있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를 해고 얘를 잘라 머리를. 그리고 얘도 다음번에 어디 잘라야 되는지 얘기해. 일단 형님 거 빼 여기서. 낙지. 참 볶음용으로 약간 좀 큰 거, 큰 거. 아, 저게 아까 큰 거였는데 대가리를 잘라버렸네. 얘랑 얘가 낫겠다.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탕탕이 말고 오빠 볶음용으로 먹게. 그리고 볶음용으로 먹는 거는 대가리 언니 같이 뒤집어서 먹으니까 언니 대가리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어디 잘라야지 먹물이 안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일단 면장갑으로 먼저 뻘 이런 걸 먼저 훑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르는 거는 여기에 눈이 있죠. 여기 눈. 눈 밑으로 잘라. 눈 밑으로. 이렇게. 눈 밑으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요거는 볶음용. 여기서 이제 바닷물에다가 얘를 씻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런 데 뻘 요런 데 발 사이사이에 그런 바닷물 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훑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옆에 해동지. 자, 이걸 이제 원래 주면 1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우리 라연이 이거 못 만지니까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해동지로 얘를 물기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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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바닷물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손질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탕탕이로 잘라. 얘를 이렇게 해서 탕탕탕탕탕탕탕 친다고 해서 얘가 탕탕이. 이거는 사이즈가 좀 약간 굵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하고 약간 세발낙지식은 이렇게 탕탕탕 안 해도 이렇게 썰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먹기 좋게 요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두꺼운 거는 탕탕탕탕탕탕을 하고 이렇게 안 두꺼우면 요 정도만 되면 이렇게 썰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끝머리는 이렇게 썰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빠르게 손질을 할게요. 얘는 이제 사이즈가 좋은 거는 이제 팡팡이 이렇게. 자, 네, 낙지 손질이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바다 낚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론 잡는 재미도 있지만 저는 이 맛있게 해서 먹는 재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일단 그냥 식당에서 사주는 그런 이렇게 먹는 그런 거랑은 이 맛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자, 이렇게 낙지를 이렇게 손질을 했죠.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제 육회를 무치겠습니다. 자, 요새는 이렇게 육회가 다 이렇게 요런 게 나와요. 이렇게 육회 소스 이렇게 해갖고 다 요런 거를 같이 주거든요. 육회 살 때.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무쳐도 되고, 원래 기본 육회는 설탕 소금만 있으면은 육회는 그냥 그거 간만 하면 돼요. 자, 시판 파는 육회 소스를 다 넣어요. 육회에 들어가는 거는 설탕, 소금, 참기름, 후추 뭐 요 정도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육회 소스를 파니까 요거 소스를 주니까 소스를 기본적으로 무치고, 대신에 간을 볼 때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 자체에 간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간을 조금 세게 평상시보다 먹는 거보다 이렇게 무치고, 그 다음에 라이오랑 소금. 예, 셰프. 자, 아니야, 열기만 하고 놔줘. 자,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열어봐. 예, 셰프. 허브 소피도 좋네. 근데 그거는 또 허브 향이 또 강하니까. 자, 취향에 맞게 넣으면 돼. 아이고, 그거는 이제 소금하고 설탕 간만 하면 돼. 그리고 후추 톡톡톡 해서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참기름은 국산 참기름. 응? 우리 거 참기름. 아니, 중국산 안 돼. 맛 없어. 이게 참기름 맛이야, 얘는. 좀 이따 낚시냐, 끝났다. 자, 참기름. 그리고 참기름은 얘한테도 이제 참기름. 요소 맞나, 얘는? 얘는 간 안 해.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랑 이제 무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좀 넣는 게 더 좋아. 근데 지금 썰 시간이 없어갖고 못 썰었는데 얘를 이렇게 넣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얘를 이제 버무려. 여기 이제 깨하고 자기가 우리 거 그거 있지. 팍팍 넣어. 그럼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 그렇지. 이렇게. 자, 이제 끝났어. 자. 자, 이제 다시 담아. 소주 5병짜리. 소주 5병? 배하고, 한쪽에다가 배하고, 이제 청양고추하고 마늘을 약간씩 이제 위에다가 조금 곁들이면 돼요. 어? 무조건 잡으니까 우리는 또. 다. 배, 육회 이런 걸 갖고 와서 낙지를 잡아서 이렇게 딱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이제 사진 찍어서 친구들도 이제 저 막 전송도 하고 맛있게 했지 막 이러면서 이러고서 자기 와이프를 딱 해주면 난리 나는겨? 맨날 가라 그러지. 맨날 낚시를 누구 왜 못 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꽝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시고. 따라만 해도 나온다니까? 자, 잡는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핵심은 바닥을 보고 다녀야 돼요. 아니지, 이렇게 위에 조금 이렇게 뿌려줘야 있어 보이잖아, 이게. 자, 낙지,
산낙지 육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음식을 드시면 낙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맛있게 해서 여러분도 드세요. 됐어. 자, 이제 먹읍시다. 자, 먹읍시다.